이게 터진 거잖아요. 네. 김민표 의원도 터진 어떤 그 말 위에서 이게 조금 타올랐잖아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산에서 뭐 좀 많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 노바심인데요. 예.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안 했으면 나라 못 찾았잖아요. 독립운동 안 했으면은 어떻게 살았겠어? 그때 그 당시 내가 일제시대 독립 민초였다면 나 독립운동 했을 거야. 지금 이 시대 지금 시대 세월호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일기특조위 그때 야당이 피대지게 싸우지 않아가지고 그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혹시나 높아심에서 또 타협하는 경우가 생기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누가 되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서 제대로 방침을 찍을 수 있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생기면 저희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 뭐 민주당, 새누리당 이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인물 사람.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 빨리빨리 문화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른 건 다 빠른데 이건 왜 더딘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세월호 운동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그냥 이렇게 그 야인이 되어서 나중에 야인이 되시더라도 그때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요거 노란나비는 대선 주자들한테만 드리는 건데요.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날 강화문 예. 제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못 드렸는데 예. 이게 이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나비 이거 환생을 뜻하고요. 아이들이 항상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혹시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과 함께 진심규명을 해내는 그날까지 함께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뭐 저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세월호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전을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되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알아서 해요. 자주 뵈요. 자주 뵈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봐. 괜찮아. 아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너무나 큰 힘이에요.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냥 가서. 그냥 그 집 살고. 뭐, 저렇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말고. 한 발짝 걸려서 자꾸 뒤로 빼세요. 그거 하실 필요가 없어. 예, 예.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 맞아요.